무속인도 사람이다. 얼마의 TV. 그동안에 좀 많이 이렇게 답답한 것도 많고 안 풀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. 아마 이 원숭이 때들이. 근데 정자 이 신자진의 이 삼합이 또 이렇게 들은 해이기도 하고 뭐든지 밑거름이 필요하잖아요. 시작을 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연애, 금전, 사업,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내년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에 해당되는 띠 중에 하나가 원숭이띠예요. 29살에 이제 이 원숭이띠는 이동 변동,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움직이고 직장에서도 또 좋은 대로 움직이고 어쨌든 내 운기가 경자년에는 아주 좋은 해예요. 직장에서 승진의 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디로 발령을 받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또 좋은 쪽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출발하는 아홉수라고 하지만은 이 원숭이띠는 낸 경자년에는 이 아홉수라도 괜찮은 아홉수에 해당돼요. 그런데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다스려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? 이분들은 이제 좋지만 저는 이제 경자년에 안 좋은 걸 얘기해 줄게요. 좋은 와중에도 또 내년에 뭐 관제라든가 다툼 문서를 잘못 잡아서 손해를 본다든가 내년에 이제 변화 변동이 드는 해거든요. 좀 신중하게 가셔야 돼. 운이 좋을 때일수록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더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매사를 그렇게 가시면은 아마도 그게 뭐 천 원이 만 원 되고 만 원이 십만 원 되고 이렇게 커져가는 해일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. 50대 초반에 뭔가를 자식은 다 키워놓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 갖고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 경자년에는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. 잘 물어보시고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이 원숭이띠들이 많아요. 또 실패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내년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뭐 장사를 개업을 한다든지 뭐 크게 더 크게 하는 사업을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꼭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그동안에 대체적으로 힘들었던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경자년 20년에는 희망을 갖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또 한 템포 조금 느리게 마음을 내려놓고 노력으로 가신다 하면은 분명히 대박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변화 변동 강이라든가 뭐 날짜라든가 궁금하신 거는 청궁사 혜원이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